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전국 958명으로 집계됐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. 법무부는 같은 시각 기준 동부구치소 수용자 915명과 직원 22명 등 937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는데 방역당국은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 관련 확진자 21명이 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 확진 인원은 출소자를 포함한 수용자가 942명, 교정시설 직원이 40명으로 총 982명입니다. 추가된 확진자 14명은 수용자 13명과 직원 1명으로 모두 동부구치소와 관련돼 있습니다. 동부구치소는 오늘 음성 판정이 나온 수용자 1028명을 대상으로 5차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.